돈코츠 라멘이 시작한 도시답게 라멘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라멘이랑 여기 돈코츠 육수 있고요. 이게 고기인데 이런 토핑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후쿠오카 텐진에 있는 이번 2박 3일 휴가 동안 머무를 퀸테사 호텔 도착했습니다. 지금 11시 정도 됐고요. 한국에서 8시 출발이었는데 꽤나 많이 걸렸네요. 일단 들어가서 체크인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짐만 맡기고 오늘 일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저 핸드폰 보면서 뭘 대답을, 무슨 말에 대답했는지도 모를걸?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비에 만화책들이 엄청 많네요. 이거 빌려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체크인은 3시부터라서 저희는 일단 오늘 여행하고 저녁 늦게 와서 체크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리뷰 다시 할게요. 호텔에 돌아와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했는데요. 숙박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일본에는 숙박세라는 게 생겼습니다. 호텔비와는 별개로 체크인할 때 따로 지불하는 게 보통인데요. 각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서 미리 숙지하지 않고 가시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만 표를 보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도쿄는 만엔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만엔에서 15,000엔까지는 100엔, 15,000엔 이상일 경우엔 200엔이고요. 오사카는 7,000엔 미만일 땐 비과세, 7,000엔에서 15,000엔까지는 100엔, 15,000엔에서 2만엔까지는 200엔, 2만엔 이상은 300엔입니다. 후쿠오카는 2만엔 미만일 경우에는 200엔이고요. 2만엔 이상일 경우에는 500엔이라고 하네요. 이 숙박세는 1인 1박당 기준이고요. 일부 호텔은 예약금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박에 숙박세를 내네요. 숙박세 내는데 처음인데 저희의 경우 2인 2박을 이용했기 때문에 총 800엔의 숙박세를 체크인할 때 별도로 지불했습니다. 어메니티는 무료인데요. 여기 로비 옆에 있는 데서 알아서 챙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여행 끝나고 오실 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타월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여기 머리끈도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스탠다드 더블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호텔 도착하자마자 리뷰를 하는데 그때 너무 이른 시간이라 체크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밤 9시, 10시 여행 다 끝나고 리뷰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입구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냉장고가 있는 비즈니스 호텔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와서 맥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냉장고를 못 찾아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냉장고 바로 위에 여기 차랑 커피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엔 포트 그리고 드라이어랑 이런 게 있습니다. 좁은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시면 베드가 나오는데요. 눈 감고 자는 거야? 없는 사람 취급을 해달라는 와이프가 있고요. 이 안쪽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호텔에는 보통 공기청정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동시켰고요. 이쪽에 조그만 테이블하고 의자 그리고 여기 의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호텔 돌아와서 맥주 한 캔 정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이 배드 바로 옆에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랑 USB 꽂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면서 바로 옆에 휴대폰이나 배터리를 두고 충전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은 이 정도 크기. 그냥 보통 일본 비즈니스 호텔 수준입니다.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
1층에서 분명히 어메니티 챙겨가라고 했는데 욕실 들어와 보니까 여기 바디워시도 있고요. 이쪽에 샴푸랑 컨디셔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셜 폼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치약 칫솔이랑 바디 타월 정도만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뭐 화장하신 분들 여기 페이셜 폼이랑 클렌징 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 정도는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오전 8시 비행기를 타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뻗을만 합니다. 내일 조식 먹으러 내려가는 것부터 리뷰 다시 이어갈게요. 저희는 지금 아침 먹으러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길걸? 비 많이 온다. 역시. 안녕하세요. 뭐야? 뭐라고 써 있어? 자리를 확보하래. 아. 어디로 갈까? 창밖에 보이는 자리. 조식권을 주면 요거를 줘서 이걸로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게 하네요. 여기 식기류들이 있는데 애기용도 있습니다. 애기들용 식기류도 있네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여기서 샐러드 넣을 수 있는 접시도 있고요. 아침에 샐러드 먹어야지. 언제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연기하는 거야? 아침에 저희 샐러드 안 먹는데 연기하네요. 후쿠오카는 명란하고 떨어질 수가 없죠. 명란도 있고요. 여기 계란말이도 있습니다. 하나씩만 푸네. 낫또는 안 먹지만 낫또도 있고요. 훈제오리 볶음밥도 약간 있습니다. 여기 미소다. 미소시루를 받은 와이프. 돈코츠 라멘이 시작한 도시답게 라멘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라멘이랑 여기 돈코츠 육수 있고요. 이게 고기인데 이런 토핑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레도 있네요. 카레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에그 스크럼블, 쇼마이 그리고 호박이랑 소세지, 포테이토. 얘는 치킨이야? 맞네, 치킨 덴뿌라네. 그리고 고로케다. 얘는 포테이토 고로케 또 있습니다. 여기 빵도 있고 크로와상 그리고 우유가 있으면 시리얼도 있습니다. 크로플하고 메이플 시럽도 있어요. 여기로 가면 마지막 과일들까지 메뉴들이 다양합니다. 이거 푸딩인가? 푸딩도 있네요. 물 있고 소다, 코카콜라, 진저, 칼피스 뭐 이런 거 있는데 객실에 물이 없어서 와이프는 물을 일단 보충하려고 합니다. 여긴 원두 커피 머신도 있는데 아이스 커피랑 뭐 카페모카, 라떼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아이스 코코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차들도 있어서 일단 조식은 완전히 합격입니다. 밥 먹으러 가서 뭐 하는 걸까요? 왠지 나가면 이 화장 없어질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지금 비가 와. 지금 찍어놓으려고.
골고루 가져왔습니다. 아니 어디가? 카레 저는 밥에다 살짝 카레 올려서 카레 조금 먹고 남은 밥은 여기 만들어온 돈코츠 라멘이랑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샐러드 드레싱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가지고 왔는데 명란이 기대가 됩니다. 벌써 보았어? 먹자. 블로그를 시작한 와이프. 일단 카레 먼저. 뭔가 건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일본 카레는 약간 진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됐던 명란. 명란을 그냥 밥 없이 먹어볼까? 짭니다. 카레 먹고 명란 그냥 먹어야지. 이제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다. 짜. 명란은 꼭 밥이랑 드세요. 얘네도 간이 괜찮네. 계란말이는 일본식 아니고 한국식 같아요. 좀 짠 느낌인데 얘도? 전체적으로 짠. 아니다, 달다. 단데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얘 괜찮다. 계란말이 괜찮아. 일본식과 한국식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런 느낌? 샐러드는 그냥 풀떼기랑 감자랑 좀 요 정도만 받아왔는데. 왜 토마토 안 갖고 왔어? 토마토? 집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얘로 풀떼기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소스 맛있어? 여기는 특이하게 돈코츠 라멘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돈코츠 국물이 준비되어 있고 면하고 토핑도 넣을 수 있어요. 과연 돼지고기 육수 진합니다. 사먹는 정도의 맛이 있다 막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라멘 정도 느낌? 그래도 면은 일본 라멘 면이라서 안 풀어지고 탱글탱글해요. 근데 얘도 짭니다. 얘도 짜요. 야? 아침에 비가 엄청 오네요. 근데 여기 퀸테사 호텔은 우산을 빌려갈 수 있어요. 카운터에 리셉션에 물어봤더니 그냥 빌려가도 된다고 해서 뭐 적을 건 필요 없는 것 같고 빌려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비가 계속 와서 너무 걱정했었는데 덕분에 우산 따로 사지 않고 여행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퀸테사 호텔 총평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베이스를 하카타가 아닌 텐진으로 잡으셨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퀸테사 호텔 텐진 코믹 앤 북스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후쿠오카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하셨거나 주변 소도시로의 추가 여행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니시테츠 후쿠오카역, 텐진 버스터미널, 그리고 나카스까지도 도보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호텔이고요. 가격도 10만원 초반대로 조식 까지 포함해서 즐길 수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보다 저렴해서 아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인기 있는 이온 쇼퍼즈도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산도 무료로 빌릴 수 있어서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일본 여행 특성상 짐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위치나 가격으로 볼 때 참 괜찮았던 호텔이라 추천드립니다. 호텔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 끝! 안녕!